아, 그리고 일리약한 관련해서 공지를 하나 할것 같은데, 뭐 다른 방송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, 아마 제가 방송 파티를 안 간다고 했잖아요. 방송 파티를 갈 것 같습니다. 파티는 원래 시참을 가려고 했는데 초장문의 DM이 왔어. 나 수박 깜짝 놀랐어. 나 뭐 잘못한 줄 알았어. 준이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셨나 모르겠다. 내가 무섭나? 왜 이렇게 DM을 다들 막 어렵게 보내지? 준이님이 말 안 했다고? 박소리님하고 로마노님하고? 아, 좋댔네. 아, 그래? 어. 아, 나 저번에 어젠가 옛날 컨텐츠 하면서 타요 방송할 때를 봤는데 내가 좀 미안하더라. 수박 거의 내가 그냥 입구따스로 게임을 했더라고. 너무 지쳐서 그랬었나? 왜 그랬지? 요요요요요 그러고 우리 다 죽어. 우리 다 죽어. 근데 여기는 왜 하남자야? 서리님이 왜 하남자가 됐지? 진심을 다해서 삐지셔? 나 언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? 내가 평소에 하는 언행이 별 3개면 별 몇 개 정도까지 해야 돼? 아, 방방바라고? 근데 약간 방송하시는 분들이 날 좀 어려워하나봐.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 카톡을 하셨더라고 서로. 이다님 되게 새롭죠. 원래 로아 초창기부터 다들 하셨던 분인데 접점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서림님이랑 마로님한테 물어봤어. 두 분 혹시 친분 있으세요? 하니까 어, 아니요. 아, 전 친분 없는데. 아, 저도요 하면서 어, 저도요.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가지고 가게 됐습니다. 아니야, 내 방송 잘 몰라서 그래. 옛날에는 개거품 물고 게임만 했는데 나 요즘은 실력 방송 아니야. 그냥 거의 라디오 방송이죠. 방대방송은 또 수고하지. 항상 최선을 다해. 내가 무슨 웃기려고 일부러 죽냐? 항상 난 최선을 다한다고. 그리고 님들 약간 여기 파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퍼클이 될 수도 있어. 자, 만약에 저희 공대 퍼클한다. 아프리카 10명, 트위치 10명, 유튜브 10명, 치킨 총 30마리 쏘겠습니다. 나도 근데 솔직히 낯가림이 있어가지고요. 그날 딱 처음 만나면은 디코에서 좀 듣고만 있어야겠어. 일단은 나 좀 은근 소심하거든. 일단 그 요즘 좀 어린 분들 용어랑 좀 이런 거 메모장에 정리 좀 해가지고 토킹 좀 해야겠네요. 투어킹 말고 토킹. 씨, 머릿속에 여캔밖에 안 들었냐? 다른 분들이 몇 살인데? 다 20대 아니야? 근데? 아, 대부분 30대예요? 조니니님이랑 서림님이 92년생이고 노마로님이 20대라고? 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가? 아, 잠깐. 아, 그랬구만. 오케이. 노마로님이 20대라고? 야야, 그런 거 하지 마. 하지 마세요. 정중히 부탁드립니다. 뒤지기 싫으면 빨리 클립 삭제하세요. 노마로님이 20대라고? 아니, 왜 놀라는 거죠? 아니, 내가 왜? 제가 왜요? 저 20대인데요? 아, 이다님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20대 로마노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일리약한 지금 뭐 멤버 짜고 계시나 모르겠다. 지금 일리약한 멤버가 조니니, 박서림, 박서림님 그분, 로마노님, 신선한 망치님. 어제 방송을 다 훑어봤는데 일단 로마노님이 약간 방송 성향이 나랑 좀 비슷하더만. 이분이 감성이 좀 나랑 비슷해. 일단 서림님의 문제를 어제 파악을 해왔어요. 이분이 빤스런을 빨리 하신다면서요. 이거 확실하게 기강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. 조블리님은 내가 잘 모르겠고 조니니님은 뭐 말씀을 잘 드려서 박서리님 케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신선한 망치님 일단은 좀 게임 센스가 좋으시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? 큰형으로서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. 듬직 포지션. 나는 약간 관전을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 나서서 막 제가 막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웬만하면 관전을 하면서 갑자기 누가 도망간다고 하면 이제 그때 한마디씩. 각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퍼클 욕심 버린 지 좀 오래됐고요. 즐게 말 거야. 분위기들을 보니까 다 내 얘기만 나오면은 좀 막 그렇더라고. 이다님은 우리 파티 고인물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을까. 우리 다 고인물이긴 한데 이다님만큼 고인물은 없을걸요? 피지컬? 매지컬 다 되시지 않나요? 그치? 오더도 해주실 거고 퍼클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치?
와, 1610이야? 와, 이 양반도 완전 진심이네. 아, 이따님은 지능을 겸비한 실력이에요? 삼국지로 치면은 사마의 포지션이라고? 저분들이 좀 크게 착각하는 게, 어제 사실 영국 사람이 저걸 보여줬어. 존내 나를 비웃으면서 이 사람 쿠쿠헤라 할 때 크로보랑 하트도 구분 못하는 병신인데 막 이러면서 존내 놀렸거든요? 아니 근데 내가 피드백 할 때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박아버려.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말 안 하거든. 난 쳐맞으니까 뒤진다고 그렇게 피드백하지?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. 조심히 그냥.